집에서 한번 대하축제 즐겨보자. 근데 이거 생으로 먹기엔 너무 짜다. 아, 지금까지 올라왔어. 대하축제 기간인데 축제에도 못 가고 하니까 시장에서 사봤는데 시장에서 사오는 것도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소리지? 살아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. 시장에서 사더라도 살아있는 거는 생으로 먹을 수 있다. 지금 보면은 살아있는 거 이렇게 몇 마리 안 돼. We are under attack. 이게 바닷물에 시장에서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냄새가 짠내가 엄청나거든. 자기 먹이가 지금 저장돼 있는 거구나.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얘가 수영할 때 쓸 수 있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허리만. 미끄러워서 못하겠다. 꺾었고 얘는 뽑으면서 척추에서 줄기가 같이 나왔어. 쉽게 까는 방법이 있다던데. 미끄러워서 전문가들은 되게 간단하게 따던데. 배부터 어떻게 제끼는 거 있지 않나? 아, 이거 하나 먹기가 되게 힘들다. 생새우가 이제 끝에는 얼추 빼먹을 수 있으니까 꼬리는 남겨놓고. 네. 자, 이렇게 빼면은 그 바닷물에 있었으니까 싱싱하게 찬물 투하. 찬물로 헹굼. DP? 진열하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? 그럼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왜? 그냥 먹어봐. 엄청 달았는데 옛날에 먹은 거는. 엄청 달기까지는 안 하네. 이건 진짜 먹을 거 많겠다. 찔리니까 조심해서 비틀어.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야. 원래 여기에 내장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. 철규가 여기 이 부분 있어. 한 두 번째 세 번째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위로 올리면 검은 게 나오지. 이게 내장. 두세 번 찔러보면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. 깨끗하게 헹궈서 진열. 근데 두 번 해봤다고 벌써 잘 까네. 신기하다. 두 번 해봤다고 잘 까. 시장에서 키로에 2만 원에 생새우를 사다가 새우회도 먹고 새우 버터구이까지. 왜 첫 단만 꼴꼴꼴꼴 소리가 날까? 땡큐.